네, 이어서 내일장 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국내 옵션 만기일인데요. 전문가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이 장 마감 기준의 수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외국인의 매수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조금은 나타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나 메이저 주체들, 기관과 외국인을 또 합산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실적 발표 이슈가 난 종목군들은 이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온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요,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준으로 오늘장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이제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연기금에 우리가 매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를 좀 나타냈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만기일에 따른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바 저는 일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우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의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또 이제 빠른 회복 그리고 이제 시젠과 같은 기업들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장 중후반부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디어 엔터주들의 흐름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뭐 장중에 5% 이상 올라갔었던 만큼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 추가적인 혹은 탄력적인 더 강한 모습을 내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월요일과 화요일 좀 쉬어갔던 만큼 내일은 좀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올랐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미디어 엔터주의 흐름들 주목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일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3,13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130포인트라고 하는 이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상단은 저는 3,17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에 따라서 좀 휩소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순간 또 하단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하나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은 3,130 그리고 상단은 3,170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3,170포인트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3,200포인트 위로 이제 돌파하겠다라는 힘으로 해석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단 3,130선만 지지가 되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의 힘이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